헬스에 대한 한근식이란다. 한근식이 나오면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뭐랑 뭐가 있었지? 미정기 수법이. 그렇지. 미정기 수법? 미정기 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였어. 계수미교법이랑 수치대입. 그렇지. 수치대입법이 있었어. 자, 한근식은 결국 X에 뭘 넣어도, 얘가 X에 대한 한근식이란 건 X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기거나 그냥 내가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한근식에서 계수비교법을 쓸지 수치대입법을 쓸지 고민을 하면 되는데 얘는 그냥 계수비교법이 더 낫겠다. X의 3승이고 그 다음에 결국 A, B, C를 찾는 거니까 X의 제곱은 플러스 B 하나랑 얘랑 얘 곱한 마이너스 1에서 X의 제곱이 나오는 거고 X의 항은 얘 두 개 곱한 마이너스 C랑 얘 두 개 곱한 마이너스 B가 계산이 돼서 X가 되는 거고 상수항 얘랑 얘를 계산한 플러스 C가 우변이니까 한근식이라는 얘기는 X에 대해서 내립차순 정리했을 때 계수가 똑같아야 돼.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 없네? 0이어야 되겠죠? 얘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A여야 되겠죠? 얘가 얼마여야 돼? C여야 되겠지. 그래서 아이고 얘가 3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C는 3이고요. 얘가 0이어야 되니까 B는 1이고요. 마이너스 얘가 3이고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고 그게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A는 4다. 이런 식으로 계수비교법을 그냥 쓰겠다는 거. 자, 뒤로. 자, 등식이 있는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물론 얘도 우변을 다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해도 되기는데 답은 나와.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얘는 우리가 예쁘게 인수분해가 좀 돼 있는 형태라서 뭔가 팅 날아가게 해주니까 계수 비교법이 더 빠르겠다 이거야. X에 뭘 넣어야지 계산이 간단해져? 뭐 넣을까? 1. 1 넣으면 X마다 다 넣어야 돼. 1 넣으면 2 마이너스 3 플러스 3은 여기에 1을 넣는 순간 여기는 안 날라가니까 일단 적을게요. 1 넣고 1 넣으면 2a. 여기에 1 넣으면 얘가 여기니까 다 날라가고 여기에 1 넣으면 얘가 여기니까 다 날라가서 적을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a는 얼마다? 1이다 하나 나온 거. 또 뭐 넣을까? 마이너스. 그렇지.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 플러스 3 플러스 3이라서 좌변은 8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다 같이 날라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다 같이 날라가. 얘만 못 날라가네.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2b. 그래서 b는 4. 또 뭐 넣지? 0. 그렇지. 0이 있어. 인수분해 돼 있는 형태에서 x에다가 0을 넣으면 좌변은 3. 여기 0 넣으면 다 날라가. 여기 0 넣으면 다 날라가. 얘들이 못 날라가네. 마이너스 c만 남는 거죠. 그 c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얘는 수치대입법이 훨씬 수월하다. 인수분해 된 형태니까. 저희 9시 반에 맞춰요. 10시에 맞추나? 10시. 아, 7시 반에 시작했잖아. 아, 그러니까 9시에 맞출 때 맞는데. 9시 맞출 때 또? 예. 일로 오시나? 모르겠어요. 다시 전화해봐라던지. 자, 등식 얘가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자, 우리 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게 다 똑같은 소리야. 누구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 그럼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모든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거죠.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라. 자, K에 대한 항등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K가 항상 최고차가 몇 차인지 확인. K의 최고차가 몇 차야? 1차야. 그럼 K의 최고차가 1차일 때는 K의 입장에서 1차 K의 입장에서 상수항은 0이라고 반드시 정리해야 돼. 여기 상수항 있으면 안 돼. 숫자 있으면. 그래서 얘가 0. 반드시 얘가 0이어야지. 0 곱하기 K 더하기 0은 0이어야지. K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거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K가 있는 놈은 여기 K 빼서 X의 제곱. 여기 K 마이너스 4. K가 없는 놈 2Y의 제곱 마이너스 18이라서 여기에서 X의 제곱은 4가 나오고요. Y의 제곱은 9가 나오겠다. 제곱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구할 필요 없지. 자, 그 다음 X 플러스 1의 15승이랑 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계속 비교법을 풀려고 했더니 그럼 얘를 전개해야 되는데 전개 못해. 그런 공식도 모르고 너무 복잡해져. 자,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쓰고 싶은 거야.
자, A1, A3, 어, 뭔데? 홀수만 남겨놔라네? 우리 문제는 다 홀수만 남겨놓던지, 짝수만 남겨놓던지, 거기에서 A0 빼든지 뭐 이런 거야. 자, 일단 해보자. 일단 이런 거를 계산할 때, 이 같은 거는 말도 안 되잖아. 2의 14승, 2의 15승을 왜 어떻게 산할 거야? 그럼 X에 일단 뭐 넣어야 되겠어? 그렇지. 등식 뭐에, 항상 넣을 수 있는 거야. X에다 1을 넣으면 2의 15승은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가다가 A의 14 플러스 15까지 가겠지. 그럼 이거 1, 2, 3, 4, 5, 6, 7, 8 다 더하라고 했으면 그냥 2의 15승이 되는 거야. 근데 홀수만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렇지.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읍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좌변은 0 되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A0,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니까 이제 플러스 A2로, 마이너스 1을 상승한 거니까 마이너스 A3. 아, 홀수 앞에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짝수 앞에는 플러스가 나오는구나. 자, 그럼 이게 결국 뭐해? 연립하겠죠. 자, 뭐만 남겨놔야 돼? 홀수만 남겨놔야 돼.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되죠. 만약에 짝수만 남겨놔 했으면 더, 뭐 할 거야? 더하겠지 뭐. 자, 빼면 좌변은 2의 15승 얘 빠지고요. 얘 두 개 빼면 2A1 빠지고요. 빼면 마이 플러스 2A3 가다가 플러스 2A15까지 가겠지. 됐어? 그럼 등식이 한 번에 뭐 나눠? 2를 나누면 2의 14승은 A1, A3, A15까지 더한 게 되겠죠. 이해돼? 근데 자, 그래서 답은 2의 14승인데 문제에서 너희한테 만약에 A0가 얼만지 찾아서 꼭 빼야 될 때가 있어. A0를 찾으려면 등식이 안 변해 뭐 넣으면 돼? 0 넣으면 되죠? 0 넣으면 1의 15승, 즉 1은 A0가 돼서 A0가 얼마째로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제곱해야 되는 15승해야 되는 14승해야 되는 이놈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인데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 Y는 Y-X는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항상 성립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즉, x랑 y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 말이야. x랑 y에 대한 항등식은 또 x에 대해서 1차라면 x가 있는 놈, y가 있는 놈, 아무것도 없는 놈은 0을 정리해서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어야지만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더하기 0은 0이 돼서 x에 10 넣어도 성립, y에 100 넣어도 성립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얘가 없을 때 푸는 방법이고 얘가 적용이 되는데 모든 식 얘가 적용이 될 때 x, y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 말은 결국 y-x는 1이라는 식을 통해서 얘의 문자를 하나로 바꾸란 얘기야. 근데 잘 보면 x도 두 번 쓰였고 y도 두 번, 아 x가 세 번 쓰였네. y가 두 번 쓰였어. 그 y는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좀 대입을 조금만 해도 된다는 얘기야. 물론 x는 하고 해도 상관은 없어. 얘를 y는 하고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x야. 그 y자리에 얘를 집어넣자. a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의 1 플러스 x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얘 마이너스 1이고 얘 마이너스 2가 정리할게.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 자, 이제 y가 사라졌어. 전부 다 뭐만 남았어? x만 남았어. 그럼 결국 뭐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라? x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라. 자, 최고차 확인해보자. A, X에 대해서 몇 차? 2차. 그럼 2차에 대한 항등식은 또 2차의 입장에서 개수 정리. 1차 상수함은 0 정리해서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어야 돼. 자, 여기에서 X제곱 곱하기 B가 있어. 여기 A 있어. A 플러스 B겠죠? 그 다음 2AX 있고 여기 마이너스 CX 있고 마이너스 1 있으니까 2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있고요. 여기에서 2BX가 또 나오네. 여기 또 2B가 있어야 되겠지. 여기까지 돼? 그 다음에 상수함은 얘 상수함 없고 얘 상수함 없고 여기에 누가 있지? B 있지? 됐어? 여기 상수함 얘 있네? 됐어? 그래서 B는 얼마다? 2다가 구해졌다. B가 2니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가 구해졌다. 여기에 2, 마이너스 2 넣고 여기 2 넣으면 C까지 구해지겠지 결국. 됐죠? 자, 그 다음 다항식을 제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다. 자, 해보자.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를 얘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얘가 됐대. 저건 뭔 말이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b에다가
뭔가가 곱해져 있는데 여기 뒤에 2x 플러스 3이 있다 이거야. 그럼 이런 덩어리가 뒤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좀 계산이 힘들잖아. 근데 얘 두 개만 남겨놓으면 얘 곱하기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니까 얘로 나누면 얘가 몫이고 얘로 나누면 얘가 몫이고 그래서 좀 비교하기가 쉬우니까 얘를 좀 넘기고 시작하자는 얘기야. 그럼 x의 3승 플러스 ax 해주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b의 마이너스 3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이걸로 나눠도 돼. 얘를 이걸로 나눠서 밑에 나머지가 0이 되도록 만드는 ab를 찾아도 돼. 좀 귀찮아 보이죠? 자 또 두 번째 방법은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로 돼.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놈을 qx라고 우리가 뒤에 있는 나머지 정리를 써서 한다면 얘를 fx라고 놓자고. 아니다 그냥 fx로 안 놓을게. 그냥 얘를 날려버리고 싶어. x에 뭐 넣어? 1. 그럼 등식이 안 변해. 1을 넣으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 또 x에 뭐 넣어? 마이너스 2 넣으면 마팔 플러스 4 a 마이너스 플러스 4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또 뭐가 돼? 0이 되잖아.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얘라면 자 얘가 어차피 최고차인 개수가 1인 2차식이야. 얘 몇 차식이야? 몇 차 와야 돼? 1차. 최고차인 개수는 1인 놈. x 플러스 해면 5차고. 됐어? 그럼 내가 아는 게 몇 차인데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거든. 1차가 나오는 놈은 얘 두 개 곱한 세모 x, 얘 두 개 곱한 마이너스 2x 밖에 없어. 근데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2x래. 여기까지 돼? 그 말이 세모가 얼마 했다는 얘기야? 얼마 했다는 얘기야? 0 아이가 0. 맞지? 여기 0이었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이렇게 생겼었다는 얘기야. x가 하나 띵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럼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이니까 a가 얼마? 1 나오고요. 마이너스 x고 얘가 얼마 해야 돼? 0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b는 3 나오겠지. 이게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야. 됐어? 그 다음 자 이제 나머지 정리가 들어간다. 자 다음 식의 fx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검산식 쓸까? 그러나 같이 한번 할게. fx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일한다. 자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2라고 검산식 이제 쓰지 말자고. 써야 될 때는 반드시 쓰고. 자 1차로 나눈 나머지는 자, 한 번만 얘 검산식을 쓴 거야. 이런 애를 날려야 되니까 x에 뭐 넣을래? 3 넣으면 f의 3은 2가 나오잖아. 바로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항상 상수한이니까 검산식 적지 말고 얘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여기가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 x자리에. 그래서 결국 f의 3은 얼마다? 나머지다. 바로 적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다음식 gx를 자 또 뭘로 나눴어? 1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눈 나머지 마이너스 2는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여기다 바로 넣은 거랑 같다. 그래서 g의 3은 얼마다? 마이너스 2를 준 거야. 그럼 얘도 자 봐봐. 한번 검사식 처음이니까 써보면 3의 f의 x 플러스 2의 g의 x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몫은 또 다른 애겠지만 나머지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함 하고 시작을 하면 얘를 날려야 되니까 x에 뭐 넣을 거야? 얼마? 3 넣으면 3의 f의 3 플러스 2g의 3은 나머지다. 내가 구하는 나머지다가 된 거잖아. 그래서 한 번이니까 적은 거고 어쨌든 이놈을 또 뭘로 나눠? 1차로 나눈 나머지는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 3을 여기 x마다 집어넣은 거다. 그냥 얘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3의 f의 3 플러스 2의 g의 3이 얼마니? 이렇게 묻는다고 우리 바로 좀 적자고 나중에 되면 적을 게 많으니까 이런 것까지 검사식 적지 말자고. 그럼 결국 여기에다가 2 넣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서 6 마이너스 4니까 답은 2가 나오겠죠. 이해돼? 돼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검사식 적지 말자. 그러니까
실력 혹시 부모님이가? 아, 아니요. 아니야. 이렇게. 자, 또 FS를 1차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래. 자, 그러면 봅시다. FS를 얘로 나눈 때 나머지가 3이란다. F의 얼마가 얼마다? 얼마다? 가위 이해돼? 그 다음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란다. 가위아 F 얼마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 그렇지. 그 다음 얘를 몇 차로 나눴어? 2차.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F 얘는 공차식 적어야 돼. 반드시 FX는 인수분해 해서적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목숨 모르겠어요. 나머지 뭐라고 적어야 돼? AX 그렇지. 2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1차라고 반드시 적어야 돼. 아니 적으면 안 돼요. RX 적어도 안 돼. 얘는 그냥 이걸 계산을 해서 1을 넣으라는 얘기지. RX를 바로 구할 수는 없어. 자, 그럼 등식이 안 변해 뭐 넣어? 마이너스 1 넣으면 F의 마이너스 1은 다 날라가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요. 그 마이너스 1이 얼마래? 3이래.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등식이 안 변해 또 마이너스 1 넣으면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고요. 거기에 뭐 넣어? 마이너스 1 넣으세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결국 뭐 풀어라?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됐죠? 자, 방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x 플러스 3이고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뭐 저렇단다. 자, 일단 얘는 검사식 써야 되겠지? 2차로 나눴으니까 fx를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목숨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2x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자, 얘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줬을 때 바로 적자 f 얼마나 얼마다? 4다. 자, 그 다음 fx를 x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목숨 다르네요. 나머지 몇 차? 나머지 몇 차? 2차.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적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 문제는 사실 돼요. 그래서 정말 싫어하는 문제야. 이런 문제는 이해는 되겠는데, 왜냐면 모르는 게 3개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의 1은 5고요 F의 마이너스 1은 1이고요 F의 2는 4니까 아는 게 3개라서 풀려. 이렇게 풀지 말자고. 왜냐면 시험에서 이런 게 안 줘. 시험에서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 X제곱 플러스 이런 거 준다고. 여기 플러스 1, 여기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면 너희가 넣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그러면 아는 게 모르는 게 세 개인데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못 푸는 거야.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풀지를 고민하자고. 그럼 이거 어떻게 적게 될지 보경아? A에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2x 플러스 1. 아, 잘 기억하네. 잘했어. 자, 이런 3차로 나눈 나머지 2차를 물어볼 때는 이 3차가 인수분해 돼 있는데 그 중에 2차로 나눈 거에 대한 나머지를 준다고. 그럼 우리는 그 2차 곱하기 A에다가 더하기 나머지를 적기로 했단 말이야. 맞아? 이유는 설명 한 번만 할게. 자, 얘를 일단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런 상황이고, 어차피 좌변이 똑같이 fx야. 그 우변에서 여기에 항이 하나 있고 여기에 항이 하나 있고 여기에 항들이 있는 거지. 그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서 뭐를 가지고 있어? x제곱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x제곱 플러스 1을 아까랑 똑같이 앞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끌어내보면 여기에서 얘 빠져나오고 남은 게 x 마이너스 2의 q 프라임 x, 여기에서 얘 빠져나오고 남은 게 플러스 a, 남아있는 게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거든? 좌변은 여전히 fx야. 자, 좌변이 똑같이 fx야. 같아 같아. 같죠? 얘랑 얘가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럼 결국 얘랑 얘가 똑같았다는 얘기야. 얘가 qx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qx, 다른 q 프라임 x였잖아. 얘가 2x고 얘가 3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아이고,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이렇게 적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그 문제도, 아까 우리가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었을 때도 아까 그렇게 풀면 연립방정식을 3번이나 풀어야 되거든? 귀찮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를 뭐라고
적으면 돼? 이렇게 적고 시작하면 된다 이거야. 이해돼요? 얘가 세계로 인수, 3차로 인수분해 돼 있는데 그 중에 2차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 곱하기 A에다가 얘 적으면 된다고요. 얘돼. 그럼 만약 얘가 내가 인수분해해서 적었더라도 어차피 얘가 얘잖아. 그럼 A 곱하기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적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는 A 하나만 찾으면 됐지? 안 써본 거 얘 씁시다. X에다 뭐 넣어? 2 넣으면 F에 2는 다 날라가고요. 2 넣으면 3A 플러스 7이 되겠지. 근데 아까 F 이거 얼마래? 4네. A는 얼마였다? 1이었다. 그럼 여기다 1을 넣어서 얘 전개한 이게 진짜 나머지가 된다는 거. 돼요? 잠깐만. 149번. 자, 얘는 풀진 않을 거고, 얘도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보면, 얘도 아까처럼 다 풀리는 문제야. 근데 그렇게 풀지 말자, 우리는. 자, 일단 fx를 x-1에 x-2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대. 어, 나머지가 0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fx를 x-2에 x-3으로 나눴더니 몫은 다르는데 나머지는 x-1에 그런데 나한테 fx를 x-1에 x-2에 x-3 3차로 나누었을 때 몫은 또 다르겠지만 이 나머지를 구해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이 나머지는 자 여기에서 하나 둘 세 개 3차가 있어. 그 중에 2차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찾아야 된댔잖아. 근데 여기 볼래? 얘도 얘랑 얘 2차로 나눈 몫과 나머지야. 얘도 볼래? 얘는 이거 세 개 중에서 얘랑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야. 자 그럼 이걸 이용한다고 해보면 얘 이 뒤에 있는 나머지를 뭐라고 적어야 돼? 얘 이 3차 중에 이 2차를 가지고 근데 얘를 이용한다고 해보면 뭐라고 적어야 되지? 뭐라고 적어야 돼? x-1에 x-2에 플러스 0 적는 거잖아. 맞죠? 주연 알겠나? 3차로 나눈 나머지는 이 3차 중에서 가지고 있는 2차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위해서 주었는데 그걸 찾아야 돼. 일단 이 3차 중에서 x-1가 x-2로 줬잖아. 그럼 얘 곱하기 A 더하기 A라고 적기로 했잖아 우리가. 네 학원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누구시죠? 네. 아 네 어머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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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수업 중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바로 다시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내 뒤에 플러스 0 적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첫 번째 풀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차 중에 여기 2차를 가지고 근데 얘도 줬잖아. 근데 얘를 써먹고 싶으면 뭐라고 적어야 돼, 가야? A에? X-A, X-3, plus X-. 그렇지. 그럼 이렇게 풀어도 당연히 얘랑 얘 이렇게 풀었을 때랑 이렇게 풀었을 때랑 답은 똑같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얘네 A를 찾으려면 1, 2를 넣어버리면 날라가서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등식이 안 변해 3을 넣어서 F의 3은 1이라는 걸 통해서 A를 찾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A를 찾을 때는 2, 3을 넣으면 얘를 써먹었으니까 얘를 써먹으면 되는 거야. F의 1은 얼마야? 0이거든? F의 1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A를 찾아내고 얘는 F의 3의 1인 걸 이용해서 A를 찾아내면 정리해서 확인해보면 똑같은 나머지라고 어차피. 알겠지? 얘네. 자, 그 다음 방식 FX를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절약한다. 자, fx를 인수분해할게요. x-2에 x-1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2x-4래. 자, 그러면서 이런 애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봐. 굳이 검사식 접지 말자. 나머지 R은 얘를 X로,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 1을 여기 X에다 집어넣은 거잖아. F 얼마? 마이너스 1을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되나? 야, 안 보이지 진짜? 빨리 올라온다. 그래서 F에 마이너스 1을 구하세요가 된 거야. 그럼 등식이 안 변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다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1은 얼마 돼? 마이너스 6 이렇게 보이신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해돼? 자, 그 다음 다항식 fx를 얘로 나눠. 자, 잘 봐. fx를 1차로 나누었을 때 몫은 안 궁금하고 나머지만 궁금하면 나머지 정리를 바로 쓰면 돼. 근데 이번에는 1차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는데 그 몫을 다시 나눈대. 그럼 몫에도 관심이 있는 거잖아. 검사식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이해돼? 자,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했고요. 나머지가 3이래. 근데 그 qx를 다시 1차로 나눴어.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에는 관심이 있어, 없어? 없잖아.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만 또 관심이 있다고. 그럼 나머지 정리 바로 써도 돼, 안 돼? 되죠? Q의 얼마가 얼마다? 마이너스 2. 그렇지. Q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나눠 준 거야. 그 다음에, 자, 이 덩어리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네. 또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물어보니까 나머지 정리 바로 쓰자고요. 내가 구하는 나머지는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 마이너스 2를 X마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의 F의 마이너스 2인 거잖아. 내가 구해야 되는 놈은 이놈이야. 내가 아는 놈은 이거밖에 없었잖아. 그럼 등식이 안 변해. 뭐 넣어 X자리에? 얼마?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의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안 날아가네. 이번에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X마다 다 넣어야 돼. 여기도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Q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인데 원래 우리가 얘를 날려버린 이유는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날려버린 거야. 근데 얘를 줬으니까 안 날려버려도 됐었단 얘기지.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래서 얼마? 7 되겠죠? 이게 7이니까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4다까지 나오겠지. 됐어? 자, 그 다음 fx가 얘 뭐지? fx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그 말은 얘를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x자리에 fx에다가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다? 0이다. 그냥 넣어서 풀면 되죠? 이제 넘어가자. 자, 그 다음 fx가 0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얘는 이렇게 풀게. fx가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단다. 이 말이 뭐야? 그럼 이 모르는 놈을 굳이 날려버린다고 친다면 f의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f의 1이 0이에요. 모르는 건 두 개인데 아는 건 두 개니까 열립당정식. 그렇게도 되고요. 자, 얘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뭐로 끝난다는 얘기잖아. 인수분해로 끝난다는 얘기지. 뒤에 플러스 뭐가 없다고. 그럼 얘가 1차 최고 차이에서 1이니까 여기도 x일 거고 상수항을 줬네. 그럼 마이너스 2가 얼마야? 플러스 1인 거겠죠. 그래서 계수비교법을 써서 마이너스 A. 아, 땡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계수비교법을 써서 2차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이 돼서 0이 될 거고 1차는 얘 두 개 곱한 마이너스 x라 해야 돼서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게 사실 얘는 더 빠를 거야. 됐죠? 자, 마지막 두 문제 남았나? 자, 1000의 11승을 99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네. 자, 일단 1000을 11번 곱해가지고 걔를 998로 나누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맞지? 그럼 일단 문자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첫, 뭐를 X로 잡을까? 항상 이 지수 밑에 있는 놈을 X로 잡는 게 좀 계산이 쉬워. 그럼 1000을 X로 잡으면요. 998은 X-인 거지. 됐어? 자, 그러면 x의 11승을 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어요. 근데 나머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등식이 안 변해. 뭐 넣어요? 2를 넣으면
2의 11승은 R이네. 응? 그래서 나머지 2의 11승이야? 답이 없다, 문제.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우리가 얘를 너무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잠깐 문자화해서 풀었는데, 문자화 했을 때 얘가 몇 차야? 1차잖아. 근데 얘가 암만 커도 숫자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x가 얼마일 때가 궁금한 거야. 1000일 때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1000의 11승은 998 곱하기 qx에다가 나머지가 2의 11승 1024니까 2048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뭐가 문제니? 뭘로 나눴는데? 998로 나눴는데? 엥? 혹시 이렇게 커? 2의 10승이 1024 2의 11승은 2048 이상한 거였구나. 됐어? 혹시 998로 나오는데 이렇게 큰 놈이 나왔으면 잘못 나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 돼? 얘를 이걸로 한 번 더 나눠버리랬지. 기억나? 그래서 아까 숫자에서 했었잖아. 2048을 998로 나누면요 2고 16이고 2고 18이고 19고 2고 18이고 19고 2고 얼마고? 52다. 그래서 2048 대신에 뭐라고 적을 수 있다고? 998 곱하기 2 더하기 50이라고 적겠다는 얘기야. 그럼 또 자 998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 두 개의 998이 있는 거지? 계속 이집한다. 998을 앞으로 빼면 qx 플러스 2 플러스 50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아까 얘가 2048일 때는 몫이 너무 작았던 거야. 그럼 몫이 이렇게 두 개가 올라가는 거지. 두 칸이 올라가면서 진짜 나머지를 찾은 거야. 그래서 답은 52가 나와야 돼. 저 2048인 거 근데 모르면 어떡해요? 2048인 걸 모를 수가 아, 없잖아. 저 21승은 일일이 과연 아, 2의 11승은 얘들아 2의 거듭제곱은 적당한 거 외우고 있어야 돼. 2의 4승은 16, 2의 6승은 64, 2의 10승은 1024 이런 건 외우고 있어야지. 근데 뭐 2의 6승 같은 경우에는 2의 3승을 제곱한 거니까 8을 제곱했어요 해도 되고, 근데 2의 거듭제곱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 3의 10승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3의 10승은 안 나오지. 아, 이만 뭐 3의 10승을 굳이 구하자고 하면 3의 3승에 3승 곱하기 3이니까 27을 3번 곱해서 3인데 이런 건 안 나오겠지. 근데 2의 거듭제곱 2의 10승이랑 뭐 그런 건 많이 나와. 얘는 외워야 돼. 2의 10승 뭐 빌번 알아? 1 0 2 3 해놔라. 그럼 안 적어. 그 다음 가야 그 밑에 한 문제 풀자. 자, 얘도 자 내가 풀어줬는데 중요한 문제들은 너희가 맞춰도 내가 오답에 낼 거야. 자, 얘도 뭘 X로 놓을까? 97X로 놓자. 일단은 계산이 너무 힘드니까 그럼 X의 7승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요. 또 나머지가 R이 된 거야. 그럼 등식의 앞면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마이너스 1은 R이 된 거지. 왜 나머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자, 얘는 왜 가능하냐면 1차로 나눈 나머지는 엄청 크든 음수든 아무거나 상수항만 나오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이걸로 나누었을 때 궁금한 게 아니잖아. x에다 뭐 넣어야 돼? 다시 97을 넣으면요 97의 7승은 98 곱하기 q의 x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자, 너희 숫자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이런 거죠. 자, 14를 5로 나눴어. 원래 진짜 몫은 2고 나머지가 4가 나와야 되는 건데 내가 14를 5로 나눴는데 몫은 3이라고 적은 거야. 그럼 15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 잘못 나온 거잖아. 나머지가 마이너스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그럼 자 생각해봐. 원래 몫은 원래 나머지가 4인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야. 나머지가 마이너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진짜 나머지가 얼마다? 4라는 얘기야. 결론만 얘기하자면 98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건 진짜 나머지가 얼마다? 그래서 답은 97이라고 일단 적으면 돼. 근데 만약에 서술형이 나오면 뭐 쌤 이거 왜 97이라고 대충 이렇게 적지 말고요 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 항에서도 98이 또 나와야 돼. 그럼 이렇게 된 거지. 마이너스 1 곱하기 98 이 계산한 게 마이너스 97인데 숫자를 바꾸는 건 안 되잖아. 우리 그냥 조작 얘를 흩어서 적을 뿐이야. 그럼 마이너스 98이 마이너스 1 되면 뒤에 플러스 97 되면 안 돼?
이해돼? 그럼 또 이 한에 98 있고 이 한에 98 있는 거잖아. 그래서 98을 앞으로 묶으면요 qx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97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봐봐, 아까 너희가 음수가 났다고 몫이 너무 커졌단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이거 음수가 났다는 얘기는 이 몫이 너무 컸던 거라고. 그래서 몫이 하나가 줄어들어서 진짜 나머지를 찾아 나가게 된 거야. 이해돼? 그래서 진짜 나머지는 97이 된다는 거 됐죠? 자, 167번이 무슨 문제지?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저 그냥 조립제법으로 다 해가지고 하는 거 같아요. 그치, 조립제법. 이 연조립제법 문제였어. 연조립제법, 조립제법을 계속 하는 거. 자, 어떻게 찾는 거지? x-2의 3승, x-2의 2승, x-1의 1승, x-2의 0승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때 연조립제법 문제인 거야. 얘가 x-2고 얘는 x-3고 얘가 x-5란 뭐 연조립제법 문제 아니야. 자, 그럼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3차, 2차, 1차, 0차를 해놓고 답을 찾는 방법은 얘들을 0으로 만들어준 x값 2를 1, 2,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 끝날 때까지 했다. 얘가 2, 1, 2, 3, 6, 5 또 2, 1, 2, 5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뭐였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였다. 자, 그래도 U는 한 번만 하고 넘어가자. 자, 이랬던 이유는요. 자, 기억을 좀 떠올려보면 가야 얘 좀 올려줘. 됐다. 빈칸을. 자, 이랬던 이유는 얘를 얘로 나눴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 이거였던 거야. 검산식을 적어보면요.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을 뭘로 나눈 거야? X-2로 나눈 거야. X-2로 나눴더니 몫이 X제곱 플러스 X-1이고 나머지가 4다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이 밑에 칸은 지금 또 뭐냐면 X제곱 플러스 X-1을 X-2로 나누었더니 몫이 X 플러스 3이고요 나머지가 온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한 검산식을 쓰면 X의 제곱 플러스 X-1 얘는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3이니까 X 플러스 3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제 저렇게 잡으면 돼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이거 곱하기 이걸 해야 돼서 여기다 선생님 중괄호를 좀 쳐볼게. 그럼 이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야? X-2가 곱해져 있고 4는 지원자 있는 거야. 그러면 얘를 분명함수를 써서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얘를 여기다 곱하면 x-2의 제곱에 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얘를 여기다가 곱하면 플러스 5에 x-2가 되는 거고 여기 플러스 4가 있었던 거야. 좌변은 똑같고. 저기 서술형을 있잖아요. 응. 저렇게 어떻게 말로 책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 없지. 얘는 얘다 이렇게 적어도 아무 생각 없어. 아, 밑에다 그냥 가는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더 여기까지 했거든. 우리 아까 여기까지. 그 다음 x 플러스 3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온 거야. 그럼 이 x 플러스 3 얘는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1인 거니까 여기다 1이 곱해져 있던 거고 나머지가 5라서 여기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럼 지금 또 얘 곱하기 얘기니까 여기 x-2의 제곱 있는 거고 이건 전체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뒤에 뭐 있었던 거야? 똑같이 5에 x-2에 플러스 4가 있었던 거야. 그럼 얘를 이 중괄호에 곱하는 거니까 또 분배해줘야 되지. 그럼 x-2의 3승 플러스 5에 x-2의 제곱이 되는 거고 남아있는 애 5에 x-2 플러스 4가 됐던 거야. 그래서 약간 문제랑 비교해보면 여기 앞에가 A가 있었거든? 이게 A가 1, B가 5, C가 5, D가 4가 되는 거라서 1, 5, 5, 4가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만 했으면 풀 때는 저렇게 빨리 풀어버리면 돼요. 됐지? 자, 여기까지 하고.